오케이. 전번 시험에서 틀린 게몇 개가 있었어요. 이번에 틀리지 않도록 해봅시다. 쓰기에서. 오케이. 그래서 이 친구는? Like. Which is like? Like. 이번에서는 A가 내는 네 가지 소리 뭐가 있는데? Which is A, E, A, O. 로그인 해야 돼. 너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알아? 자, 그쵸. A가 A, E, A, O 중에서 B의 1호에서는 A가 내 이름을 불러줘. 그쵸, A. 그래서 전부 보니까 끝에 소리 안 나는 이름이 좀 나오네요. 오케이. 만약에 이렇게 썼으면 이거는 이런 소리가 났을 거야. Lack. 근데 이렇게 됐으니까 뭐가 됐냐면 Lake가 된 거예요. Lake. 오케이. 이 친구는? Cake. Cake. C도 조심해야죠. C가 내는 두 가지 소리 뭔데? 스크. 여기서 뭐가 됐다? 크가 됐죠. 에이. 크. 소리 안 나는 이 케이크. 케이크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Gray. Gray. Grape. Grape. 오케이. 그. Gray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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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푸 소리 나는 P를 써서 Grape가 됐네요. Grape. 오케이. 그 다음에 이 친구는? Face. C 조심해야 되네. 이번에 C가 무슨 소리 됐다? S 됐죠. Fac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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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란 뜻이네요. Face. Face. 오케이. 저기 뭐 농협 한 번씩 가봐요. 원노동에 있는? 좀 멀어서 잘 안 오나? Face. Face Shop이라고 있죠? 화장, 엄마 화장품 팔고 하는데. Face Shop. 처음 들어봐요? 어, 그래요? Face Shop. Face. 그 다음 이 친구는? Rake. 아, C가. 그래서? 그렇죠. Rake가 아니고 Race예요. Race. Race. Okay. Rake는 이렇게 쓰면 Rake가 되겠네. K는 확실하게 큰 소리 되니까. 얘는 Rake가 아니고 뭐다? Race. Race. 오케이. 그 다음 이 친구는 테이프. 어? 지호야. 지호. 지호 왜 시험지를 안 듣니? 어? 어. 시험 친구. 테이프. 테이프였고요. 그다음 이 친구는 그쵸, 게이트. 게이트. 그다음에 이 친구는 스케이트. 스케이트. 오케이, 베리 굿. 쓰는 거 실수하지 않도록 하세요.